클루벤 하이리무진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신PD님 왜 잘 나가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안으로 들어가고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요트 바닥 쫙 밟고 들어가서 2열에 앉아서 바로 릴렉션 포지션 딱 하고 어우 정말 좋다. 오 비행기 비즈니스 같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시 언더 서포트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커튼 뜨거워 햇빛 차단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의 연장 연장 위쪽 쫙 연장 시켜주고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쫙 보면서 엄기사 갑시다. 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GV80 자 여기다 대면 안 되죠. 신PD님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신PD님. 5월의 마지막 날 날씨가 봄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는 날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 오늘은 정말이지 비교 영상입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심지어 GV80 그리고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게다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과 가격 대비 과연 가성비가 얼마큼 있을지 또는 시트 편리성 있을지 과연 우리 패밀리카 데일리카로는 어떤 차가 좋을지 여실히 한번 따져보는 영상 담겠습니다. 어쨌든 자 외장 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멋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생산된다는 거 많이 알고 있을까요? 신PD님? 네,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정말 정말 멋진데 멋보다는 또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하이루프 재질 GFRP 그리고 안쪽에 도포된 유명한 러시아의 이솔랏 단열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외장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특히 후석의 보조제동 등은 아트원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9인치죠 컨티넨탈 타이어가 되어 있고 외장 쪽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썬팅은 비반사 솔라가드로 했고요. 외장 쪽은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고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열 쪽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비교하겠습니다. 비교 들어갑니다. 자 1열 쪽 문 여는 건 스윙도어 뭐 펠리세이드 그 GV70 똑같죠. 자 1열 쪽 제가 앉아서 설명할 건데요. 우선은 다른 점 첫 번째가 뭐죠? 신PD님? 보조모니터. 그렇죠. 터치형 보조모니터가 있다는 거. 즉 동승석 승차자도 이렇게 유튜브 시대죠. 요즘은 유튜브 시대에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모니터 없으면 꽝. 그죠? 자, 본 차량은 스탑앤고가 없기 때문에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본 차량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컬러. 그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신PD님 얘기할까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실제로 장거리 운행시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1열 쪽에 대시보드도 펠리세이드와 각각 GV80 특징이 있습니다만 카니발도 넓은 이렇게 모니터도 메인 모니터도 있고 나름 터치 다 터치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바로 냉온 커블더. 냉온 커블더가 기존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만 장착이 됐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글로벤에서 B2B로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 냉온 커블더 물론 펠리세이드에도 풀옵션에 또 하나의 옵션으로 비싸죠. 예. 한번 누르면은 냉, 한번 누르면은 온, 한번 누르면은 오프가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딱 어디 갈 때 아이스 커피 촥 대부분 갖고 다니죠. 그럼 쫙 꼽아놓으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도 얼음이 녹지 않는 아주 유용한 냉온 커블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즉 카니발 관련 튜닝 업체들은 글로벤으로 연락 주시면은 B2B 열려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1열 쪽에 바닥 쪽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데 톰그레이 맞죠? 네. 네 톰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자 1열 쪽은 아트원에서 많이 유튜브에 영상 담았기 때문에 줄이는데 다시 한번 GV80 그리고 펠리세이드 1열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건 바로 후석이죠. 2열. 네, 2열. 자 카니발은
희생과 봉사 정신, 누군가가 운전할 때 2열 승차자가 얼마나 편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는데 펠리세이드 GV80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차가? 낮을 것 같아요. 네, 낮습니다. 아,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슬라이딩 도어. 이 슬라이딩 도어가 대형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그리고 이거는 MPV, 멀티 퍼포먼스 비클. 자, 멀티 퍼포먼스 비클의 가장 큰 장점이, 카니발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슬라이딩 도어죠. 스타리아에도 있지만 자동 슬라이딩 도어. 자, 펠리세이드나 GV80은 이렇게 스윙 도어가 되죠. 스윙 도어 했을 때 문 콕 할 수도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는 승차감, 하차감, 그리고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아니면 앞쪽에 조작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조작할 필요 없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원래 순정 상태에는 평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요즘 카니발 거의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을 하고 있죠. 아,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그리고 요트 바닥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는데 요트 바닥 컬러도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원하는 대로 차 색상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앉아봐야죠. 2열 시트에 이렇게 조수석 쪽에 앉아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2열, 7인승 리무진, 그리고 9인승 역시 2열 시트의 공간은 비슷합니다. 시트 사이즈는 7인승이 더 크죠. 릴렉션 시트가 있기 때문에 릴렉션 시트는 조금 이따 시연을 해보기로 하고요. 현재 2열 상태, 즉, 펠리세이드와 GV80의 2열과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 차가 없으니까, 기존에 혹시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GV80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이런 실내 공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신체 조건을 또 밝혀야죠, 신PD님. 키는 173. 아, 몸무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몸무게는 73. 예, 나름, 살,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뭐, 거의 평준화된 체질인가요? 맞나요?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바지에 껴있어갖고 핸드폰을 놓겠습니다.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아트 포켓. 또 설명해야죠. 간단히 싹 끼워 넣기만 하면, 물론 펠리세이드 GV80도 필요로 하겠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카니발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장착을 하고 있다는 아트 포켓이 되겠습니다. 자, 2열, 어쨌든 2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3열이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펠리세이드와 GV80 3열 시트 성인이 앉을만한가요? 글쎄요. 한번 앉아보시고 저는 이렇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 3열에 현재 2열이 승차 모드고 3열에 이쪽으로 앉아야 되겠구나. 3열에 이렇게 제가 앉았는데 아까 신체 조건 말씀드렸죠. 이런 신체 조건에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고 있으면은 충분히, 자, 시트는 다 최대한 넘어간 겁니다. 7인승 뒤에 싱킹 6대4 싱킹 분할 시트 앉았는데 정말 뭐 성인이 앉아도 전혀, 그리고 특히 개방감 창문, 다시 한번 또 펠리세이드와 GV80 비교했을 때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성인이 타도 뭐 아이들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커블도 3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커블도 3개가 있고 이렇게 커튼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딱 치면은 햇볕 차단 되고요. 정말이지 3열에도 성인이 무릎 여기 사이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아,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시트가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뭐 좌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성인이 타도 충분한 공간 주먹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사실 중요합니다. 왜 한 번도 7인승 리무진 시트 6대4 싱킹 분할 시트에 앉아보지 않으시고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펠리세이드라든가 GV80에 한 번쯤 성인이 앉아보고 차를 구입하실까요? 어쨌든 비교 영상 참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인이 타도 충분히 넓다라는 거. 자, 이게 일반적인 7인승 모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시트의 포지션 정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가 뭐죠? 심PD님? 릴렉션 시트. 그렇죠. 2열에 이 릴렉션 시트가 아주, 뭐 이거는 뭐 펠리나 GV80에서는 거의 실현할 수 없는. 자, 안쪽으로 드렸죠. 뒤로 최대한 뺍니다. 뒤로 쭉 뺐죠. 뺀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 한 번만 누르면 차가 시트가, 오, 물론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은 릴렉션 작동 안 하는 건 기본이죠. 센서가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비행기 비즈니스 같은 모드, 그리고 앞쪽에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 또 언더 서포트가 올라갑니다. 펠리세이드에 있나요? GV80에 있나요? 없죠. 아, 앞에 시트를 조금 밀을 수 있죠. 워크인 스위치로 이렇게 등판, 그리고 시트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 키가 크신 분들은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자, 끝이 아니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죠. 언더 서포트가 연장이 됩니다.
자, 제 신체 조건은 말씀드렸으니까 이 신체 조건에서 이렇게 누워서 앞에는 뭐가 있죠? 모니터요. 네, 모니터 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나 GV80에는 모니터가 없죠. 만약에 2열에, 3열에 아이들, 가족들이 탔을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탔을 경우에는 볼거리가 없으면 장거리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죠. 넷플릭스, 유튜브,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영화, 컨텐츠 다 보고 장거리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노래 한 곡도 쫙 뽑을 수가 있는데, 모니터의 역할, 시대에 맞는 거죠. 예전 같은 모니터 있어도 뭐 특별히 뭐 뒤에 미끈 끼고 뭐 하는데, 요즘은 정말 유튜브, 넷플릭스 최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왜 안 켰죠? 불빛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네? 켜야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도어 열림 버튼 눌러주면은 불빛이 들어오고, 이 불빛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죠. 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VIP 6,000만 원대, 그리고 GV80 풀옵션 하면 7,000만 원이 확 넘죠. 네. 본 차량 금액 튜닝비 포함해서 7,000만 원 넘습니까? 안 넘죠. 현재. 자, 가격적인 것도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하이루프 특징 한번 설명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 개의 송풍구,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쫙 떨어지는데, 확산형 송풍구이기 때문에 직풍이 싫으신 분은 닫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개방감, 즉 옷을 갈아입을 때라든가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숙이지 않고 당당히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하이루프의 장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루프의 장점은? 장점이요? 응.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스웨이드? 아, 뭐 스웨이드는 기본이고. 예, 스웨이드 정말. 그리고 아트원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물론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옵니다만 늘 설명을 드렸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진 이 아트원만의 하이루프 디자인은 정말이지 금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다는 거. 잡소리, 운행시의 잡소리가 아주 거슬리거든요. 아트원에서는 어마어마한 금형 제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이루프 쪽은 없는 거죠. 뭐 비싼 GV80 그리고 펠리세이드 VIP에도 전혀 없는 기능이고, 과연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어떤 차를 선택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트렁크 공간 보여드려야죠. 비교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후속 쪽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GV80에 없는 거 뭐 있죠? 바로 허니콤 블라인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니발은 창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차단을 해주는 허니콤 블라인드 없으면 뜨겁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주름식 커튼이 있는데,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확실한 차단, 확실한 개방감 있다는 거. 더불어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렇게 짐정 열 때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트렁크 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이 깊은 싱킹 공간의 트렁크 어마어마하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성인이 승차해도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거, 이쪽 운전석 쪽 뒤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저 같은 성인이 승차해도 아주 편리합니다. 펠리세이드나 GV80에서는 3열에 곡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싱킹 시트를, 헤드레스트를 넣고 간단히 싱킹 시트를 접어보겠습니다. 접으면은 딱 레버만 당기면은 바로 접히죠. 이렇게 바로 접히면 또 넓은 적재 공간, 혹은 시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역시 뒤쪽으로 릴렉스 시트 모드로 할 수가 있죠. 즉 6명이, 7명이 안 타고 4명이 탈 때는 과연 펠리세이드 GV80 2열 시트와 비교? 불가죠. 비교가 불가하죠. 그죠? 신피디님 어쩌다 돼요. 어쨌든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그리고 튜닝비 포함해서 사실 7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6천만 원대죠. 역시 펠리세이드 풀옵션 VIP 페이스리프트인 모델 그리고 GV80 뭐 4WD까지 포함하면 7천만 원이 확 넘어가거든요. 과연 주행의 안전성, 사륜의 필요성, 여러 가지 가격 대비 가성비 등을 따져봐야 할 건데요. 아마도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은 수요층이 있고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그 가격이면은 카니발 7인승,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이
저렴하죠. 네. 예, 저렴하고 출고. 요즘에는 뭐 차가 없어서 난리죠. 카니발도 10개월 뭐 기다린다는데 아톤클로벤 하이리무진 얼마죠? 2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딱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점. 꼭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어느 차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나름 좋은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